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여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입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또 증거해서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즐거움과 감격으로 교회는 날마다 행복했고 축제가 이루어졌고 또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이제 떠난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살며시 들어옵니다. 가만히 들어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살며시 들어와서 이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또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들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의 전통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의 중요한 증거로 할례를 내세우죠. 자신들은 이미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들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자기들만 이 구원의 그 즐거움을 누리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믿게 되는 많은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다이 할례를 강요하게 되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율법에 하나라도 범하면은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는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또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파벌을 만들어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구원의 기쁨은 다 사라져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상상해 볼까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 교회에서의 가장 큰 즐거움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신앙의 기쁨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가대가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했죠. 한량없는 그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딱 빼버린 그런 은혜가 과연 어디서 주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몸부림 속에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로 나갈 때는 관용과 너그러움이 있어요. 은혜, 나도 죄인인데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용서함 받았는데 내가 성제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할수 있는데 이 율법주의로 돌아간 사람들은 법입니다. 죄를 지으면 다 멸망을 당합니다. 죄인과 상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600여 가지의 까다로운 법 속에 다시 올무 속에 들어가서 멍에를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풀어주신 멍에를 너희가 다시 스스로 옭아매려고 하느냐? 감옥에서 끌어냈더니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고 돼지우리에서 끌어내서 씻겨뒀더니 다시 돼지우리로 끌어들어가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누가 잘하고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가 잘못했고 은혜주의자가 잘했다. 은혜주의자 너희들 문제야. 율법주의자 배워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의 통찰력이 너무나 대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의 분쟁의 가장 근본 핵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은혜주의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교회가 잃어버린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의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바울은 정확히 말씀합니다. 온 율법이 뭐냐?
율법 사랑 아니냐, 사랑. 할례를 지키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바로 사랑을 회복하는 거야. 할례를 강조하지 말고 사랑을 강조하라. 만약에 사랑을 강조하지 않고 율법을 강조하면 피차 물고 뜯어서 피차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참고로 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야, 할례 무할례 그 둘 다 주장할 필요 없어. 누가 더 사랑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요즘 말로 무엇이 더 중한디, 그거 있잖아요. 무엇이 더 중한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교회 내에서의 어떤 기관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목표 달성입니까? 교회가 건축을 하는 성전 건축의 완공입니까? 아니면 어떤 우리가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완벽하게 이루는 것입니까? 어떤 행사를 잘 치러내는 것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할례나 무할례조차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똑같이 밟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구속의 사랑, 그 사랑을 은혜를 간직한 자로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죠.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율법의 종, 또 죄와 사망의 종으로서 멍에 매어 살았던 율법주의자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 그것을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이 바울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사랑으로 갚을 것인가, 어떤 이단자와 어떤 우리를 공격해서 깨뜨리려는 가정과 교회를 허물려는 세력에게서 우리를 지켜낼 것인가, 그 사랑의 방법 오늘 딱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에게 종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처음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왜 사람들이 감격했어요? 당시는 신분이 엄연히 존재하던 때입니다.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높은 자와 낮은 자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과 또 로마인, 헬라인 등등 이방인들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차별을 무너뜨리시니까 교회는 형제와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 감격 속에서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은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과 백인의 어떤 차별이 아니라, 아니 백인이 흑인보다 낮아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흑인의 자녀와 백인의 자녀가, 아니 모든 인종의 자녀가 손잡고 같이 노래하는 그 모습을 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차별, 신분의 차별, 성별의 차별, 높고 낮음의 모든 차별, 우리 인종적인 차별,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 한 형제로 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못한 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자, 먹지 않는 자, 나를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 히브리파나 헬라파나 구제를 누가 더 많이 받느냐, 이렇게 자꾸 파를 쪼개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로의 종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은 뭐냐면 파벌입니다. 파벌. 그래서 교회 내에 무슨 제일 만들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무슨 어디 향무회 이런 거, 어느 레벨이 있는 어떤 신분의 그룹들, 사실 그런 거 별로 좋은 곳이 아닙니다. 구역 식구도 한 구역이지만은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아주 못한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있고, 가장 어르신, 평생을 농사를 지어서 정말 한글도 잘 깨우치 못한 어르신과 아주 똑똑한 그런 청년이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공통 관심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 공로주의자들, 행위주의자들 이것을 깨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차 물고 먹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느 것이 정의냐 불의냐가 아니라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박 목사님이란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참 재밌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한 얘기가 있어서 아주 언젠가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선교사님이 아주 오지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너무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귀국을 했어요. 선교가 힘들어서 귀국한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 세계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선교를 도저히 못해서 마음이 상처를 입고 귀국을 한 거예요. 아니 그 오지까지 선교하러 가신 선교사님이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동료 선교사들한테 시험을 들어서 귀국했다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얘기 듣고 나서 더 기절할 뻔했네요. 뭐냐면 된장국 때문에 그랬대. 된장국 때문에 이 선교사님은 된장찌개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안 먹으면 밥을 먹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없어도 된장은 있어야 해요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지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된장을 많이 이렇게 준비해서 가고 떨어지면 또 한국에서 소포로 붙여주고 이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다른 선교사님들이 질투를 하는 거죠.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먹을 수 없는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안전한 지역에 모여서 같이 사는데 이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탁 나니까 얼마나 옆집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냄새에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미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너무나 고향이 여러분 이 후각이 참 후각 미각 이런 게 고향을 느끼게 하잖아요. 예. 김치 한 조각 먹으면서 눈물 한 방울 뚝 떨어지는 유학생들의 모습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된장찌개 냄새 나서 선교사님들이 회의를 했대요. 야 된장찌개 너는 그렇게 끓여다 먹지만 우리들은 못 먹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같이 먹지 말자.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 그랬는데 끝까지 그렇게 시켜서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말하기를 저 선교사는 선교사 자질이 없다 이거예요. 된장도 하나 끊지 못하는 선교사가 무슨 오지까지서 선교하느냐. 저는 믿음이 없는 자요 구원받지 못할 자라 합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시험 들어가지고 도무지 그 지역에서는 찍혀가지고 선교를 할 수가 없는 온 동네에 별의별 소문이 다 나는 된장도 못 끊는 선교사. 그래가지고 에이 된장하고 집에 와버렸다는 거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귀가 우리가 눈, 코, 입, 손, 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과 만약에 거래를 한다면 우리 저 성도에 하나만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책에서 본 게 아니라 제 생각이에요. 어디서 또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시고 근데 그러면 하나만 가져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만 갖는다면 저는 입을 가질 것 같아요. 마귀는 모든 시험이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즐거웠던 구원의 즐거움 그렇게 은혜 속에 감격해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시험 들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전도하다가 시험 들은 것도 아니고요 봉사하다가 시험 들은 것도 아니고 예배 나오기 힘들어서 시험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다 시험 들은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한 그 말 때문에 시험 들어서 떨어지더라고요.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이 나고 깨어지고 망가지게 되었는가? 바로 이 말 때문에.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야.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처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 하면서 율법주의자들끼리 세를 형성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멸시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랑의 종이 되는가를 몸소 실천한 부분이 고린도전서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한 자지만 난 스스로 종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이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자유자인데 스스로 종이 된 자유자가 되었다는 거죠. 스스로 종이 되었다. 강제로 누가 권력이나 어떤 무력으로
종을 삼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버리신 것은 강제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곳에 스스로 임하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의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종은 억지로 하는 게 사랑의 종이 아니라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스스로 종된 자인 것이죠. 고린도는 복음 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지역입니다. 아주 부유한 지역이고 우상 숭배지고 또 각종 음란하고 악하고 타락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면 자기가 죽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죽기로 결심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이 되었다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건 뭐 원래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신분을 자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당시에 가장 1등 민족은 바로 로마 백성들이죠.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난 로마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난 로마 시민권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같이 자기가 유대인의 모든 습성을 잘 알기 때문에 유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다 잘 이해하는 모습으로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을 말하고 있죠. 바울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 율법으로 치면은 그는 죄의식 속에 살다가 죽어 마땅한 사람이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아주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로 다 용서받은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율법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서 눈높이를 가지고 그들에게 공감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의 종이 되기 원한다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내 의와 고집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길 원한다면 당신은 왜 그래? 라는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래? 하는 그 사람에게도 내가 눈높이를 낮춰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랑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정혜순 집사님이란 분인데 이분 3대째 무당 집안이랍니다. 3대, 1대도 아니고 2대도 아니고 3대. 어머니는 17살에 신내림 받은 무당이 됐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신당에 모셔놓고 할머니의 이 신, 어머니의 신을 불러가면서 막 구슬했지만 이 구타는 상황 속에서 자기도 신내림을 받게 돼요. 그래서 3대째 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하게 임한 무당이 이 신이 얼마나 이 여자를 괴롭히는지 환상, 환청 또 뭐 불면증 이런 것들이 시달리게 되고 자기 몸이 자기가 이끄는 게 아니라 귀신이 자기 몸을 이끌어서 자기 몸에 불을 지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불을 지고 또 자동차들이 막 다니는 길에 자기도 너그러 있고 도로를 막 횡단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정신을 차리게 되면 도로 한복판에 와 있는 뭐 이렇게 끔찍한 생활들을 많이 하면서 몸무게가 33kg까지 빠졌다리. 그러니까 막 죽어가는 거죠. 아자 말라 죽어갈 때 동네 아주머니가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살아요, 예수 믿어야 살아요 해가지고 온 집안 식구 중에 유일하게 시댁에 둘째 형님 내가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듣고 그 집에 전화합니다. 예수 믿는 가족이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저 예수 믿어야 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뛰어와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부가 안 그래도 당신을 위해서 2년 동안 금식하고 철야하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자 신앙으로 지도해 드리게 되는데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고 또 말씀 듣고 교회를 출석하는 중에 그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2시간 넘는 통회의 회개 기도를 했답니다. 그 이후로부터 딱 귀신으로부터 끊어지고 자유를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온전한 회복과 자유를 누린 이분은 이 집사님은 그 다음부터 누구에게 전도를 하냐면 무당들이 많은 곳, 점치는 곳에 다니면서 그곳만 집중적으로 전도해서 무당 전도사 됐어. 무당을 전도하는 사람, 무당 점치는 사람들의 아주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어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는 많이 봅니다.
아주 불교를 열심히 믿었던 사람, 심지어 승려했던 사람들이, 또 이슬람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또 이슬람교의 지도자인 이맘 지도자가 예수를 믿고 증거했다는 얘기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이 시대가 그랬습니다. 허다한 유대주의자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를 믿고 어떤 고집을 가지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종교 앞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지성인인데, 내가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다 연구해 보니까 기독교만한 종교가 없어서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종교도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데는 유익하지만은, 내 죄의식을 갖게 하는 데는 유익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율법주의가 하나 참 잘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깊이 깨닫게 하면서 더 은혜로 나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밖에 없구나. 은혜밖에 없구나. 여러분, 어떤 죄의 자각이 있습니까? 내가 지었던 어떤 죄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리려고 하지, 내가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걸 자꾸 기억하시는 건 좋아요. 예수 안에서 용서받고 다 잊어버렸다고 그냥 다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나는 날마다 죄인 중에 계수임을 다 고백하게 만들고, 더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고, 더 사랑의 종이 되게 하는 너그러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낮은 자세로 종이 될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소속하는 모든 단체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종이 되는 겁니다. 첫째는 사랑의 종으로, 이웃에게 사랑의 종이 되고 교회 성도들과 가족과 이웃에게, 두 번째는 성령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5장 18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러면 뭐에서 해방된다? 율법에서 해방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종이 된다는 게 뭡니까? 종이 뭡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령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길을 가는데 오늘은 이쪽으로 가지 말고 저쪽으로 가거라. 민감하게 시시때때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민감하게 말씀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성령님의 인도받는 가장 귀한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항상 거스르는 건 육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항상 거스르는 건 육체예요. 육체의 본능을 택할 것인가, 성령님의 인도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항상 이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그러는데 깃발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진짜 영적 전쟁은 내 육체와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율법으로, 공로로 이거 가지고 나오는 약한 세력을 우리가 이 은혜로, 성령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모든 축복의 어떤 계기는 바로 자신을 죽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택하는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내 생각에는 고기는 더 이상 잡을 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물고기가 잡혀. 나아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안수하고 무슨 어떤 의식을 치러야 내가 병이 나을 줄로 생각했는데, 그 더러운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잠궈라? 내 생각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굴복하고 말씀대로 요단강 물에 들어갈 때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성령님의 종이냐는,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내가 이리저리 학대당하고 노동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성령님의 종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마귀의 무기는 다름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의 육신입니다. 육신. 그런데 이 마귀는요 참 교묘해요. 교묘해가지고 내 육신을 항상 1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너는 넌 성령님의 종이 아니야. 넌 네가 주인이야. 너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보여. 모든 사람들이 다 못됐어. 모든 사람,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니야. 하나님마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시고 이제 올 가을에, 내년 가을에도 집회하실 이제 박순애 전도사님 이제 오실 건데요. 그분의 남편이 더 유명한 사람이 사실은 이게 신승균 전도사님이에요. 최근에 작년에도 금년이구나 책을 써서 한번 냈죠. 찔레꽃 그 남자, 찔레꽃 그 남자 제목도 그래요. 참 기구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도 이렇게 좀 봤는데 너무너무 기구했어요. 자기 인생 자체가 기구예요. 사실 참 고생에 많이 했죠. 주먹도 쓰고 조폭 세계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가장 결정적인 잘못은 뭐냐면 모든 잘못을 다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래요. 이를테면은 이제 자기 사랑하는 애인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니까 애인을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가요. 도망가니까 도망간 집들 찾아서 사방팔방 달려 칼 들고. 아니 도망갔으면 내가 왜 무슨 잘못해서 애인이 도망갔는가 생각해야 되는데 애인이 나쁜 여자라고 칼 들고 죽이러 가요. 또 군대에 있을 때 군 복무 중에 이제 폭력을 행사해서 교도소에서 구타를 많이 당합니다. 그러면 아유 다시는 폭력 쓰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대하고 나서 자기를 구타했던 그 교도관 고참을 찾아서 칼 들고 쫓아다녀요. 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동네 사람을 쳐서 피투성이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자리에 심장마비로 쓰러져 3일 만에 돌아가셔. 얼마나 사람 같지 않은 인생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아버지 돌아가시게 한 게 자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모든 것이 자기를 버린 아내라고 생각해요. 아내가 나를 버려서 내가 화가 나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아내를 죽이려고 할들고 또 서울로 올라가요. 모든 원인을 다 그냥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다 남 탓. 여러분 이런 사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질이 있는 분들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육체를 사랑하는 도저히 성령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순간 나는 죽고 성령님이 살아. 성령님이 사는 순간에 모든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왜 이렇게 분란이 많나? 내 신앙생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 아픔이 많은가? 난 왜 이렇게 말에 상처를 많이 받는가? 이렇게 아픔을 자꾸 호소하는 분들, 오늘 그 상처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억울한 일도 많이 있겠지만 내가 성령님의 종이 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그 은혜 속에서 나보다 더 큰 죄인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순간 구원의 은혜 속에서 정말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가정도 하나가 되고 나도 치유받고 교회도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처음 그 성도들의 모습은 너무나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처음 은혜 받고 처음 감격한 성도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자 너무나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 믿고 너무나 감격했던 그 순간은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이런 법도 지키고 저런 법도 지키고 이렇게 자꾸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자꾸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트려야 됩니다. 자꾸 깨트려야 됩니다. 자꾸 깨트려야 됩니다. 그 모습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너그러움 속에서 그 온유함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종이 될 수도 있고 성령님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천국이 되고 다시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교회는 축제가 되어지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름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모든 문제 해결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서로의 종이 되는 사랑, 성령님의 종이 되는 사랑, 이 사랑으로 모든 문제 해결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